화면을 봐. 일이지만 나라 장래를 걱정하는 국가 관에 처절한 부진 정치인들이 반드시 계승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만이 않습니다. 나의 아흔은 굳은 또는 졸수라고 합니다. 인생을 졸업한다는 뜻이겠지요. 예, 승현이 말씀에 인명은 재천이요 공천의 공소와 면할 수 없는 인류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애증과 태안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머지않은 내 육신마저 버리고 떠나야 할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날의 악연도 깨끗이 잊어버리고 전부 용서하려 합니다. 모두가 한 생애의 업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동안 부득이 서치로 본의 아니게 상처와 고통을 국민들 여러분께 드린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용서를 해 주실 것을 빌는 바입니다. 오늘처럼 많은 분들 한자리에 제가 뵙고 인사를 나누고 하는 계획은 이제 앞으로는 없지 않나 생각하고 스스로 마음도 금을 필요 없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고난을 감내하며 조국 발전에 땀 흘리며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새해 동안 항상 동의해 주시면 힘을 보태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표님께서 받은 전 여러가지 사랑, 우정 이런 걸 많이 이런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기자님 또 공주에서 드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꽃다발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 도성이 계속 또 되게 무릎을 아픈 것 같다 그러셨는데 과연 나는 이런 무릎을 할 수 있을까 제 이별의 생애는 그 증언록 잘 읽었고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님 참 더 건강하게 계셨으면 바랍니다. 신경씨 그런 마음이고요. 원정의 회장님 저하고는 참 가까이 있습니다. 똑같이 이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총리께서는 나보다 12년 근데 청구동에서 우리 식사도 같이 하고 김수환 의장님 오셨어요? 김수환 의장님 조금 더 건강하게
계셨으면 하고 정은동 우리 그리고 고향에 있는 운전재단 우리 동생들도 아유 지금 꼭 사달라고 그랬어 잔뜩 사가지고 간다 그리고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님 네 편히 편히 하루하루 지나칠 수 있으면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네, 오늘 그 대한민국의 산증인이신 김종필 총재님의 출판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이 나라 발전과 또 목유 발전과 또 동문의 발전을 위하여 크게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하여 전 동문 그야말로 3만여 동문들이 단결되고 하나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JPA 총재님 앞으로 건강하시고 오래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공주고 화이팅! 공주고 화이팅! 화이팅!